지금부터 전신운동 솔수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수공은 가만히 서서 할 수 있는 전신운동입니다. 매일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테레비를 틀어놓고 하셔도 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매일 하시면 건강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솔수공은 총 10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제1단계, 1단계는 약 5분에서 10분 정도 하는 걸로 하시고 나머지 단계는 약 2분에서 3분 정도 하시면 적절할 걸로 생각됩니다. 먼저 1단계부터 설명을 곁들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팔에 어깨 힘을 빼야 됩니다. 어깨 힘을 빼시고 양손을 앞뒤로 천천히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앞뒤로 저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1단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수공 제1단계 어깨 힘을 빼시고 양손은 앞뒤로 약 90도 정도 각도를 유지하시면서 앞뒤로 천천히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1단계는 약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면 적절합니다. 그리고 1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구령을 붙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령을 부를 때는 무릎을 반동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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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2단계 들어갑니다. 희지개 펴기. 들이키고 뿜어내고 쭉 기지개 펴듯이 들이키고 2단계부터는 한 공법당 약 2분에서 3분 정도 하시면 적절합니다. 쭉 들이키고 후. 자, 이제 다음 단계, 양팔 돌리기. 들이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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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고, 뿜고, 뿜고. 쭉 들이킵니다. 쭉 뿜어냅니다. 빨리 돌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체력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동작을 하실 때 어깨가 안 좋은 분들은 무리하게 따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시다 힘들면 쉬엄쉬엄 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단계, 옆으로 양팔 올리기. 허리를 90도를 꺾으면서 옆으로 만세 부르듯이 양팔을 올려줍니다. 양팔을 올릴 때 양팔의 길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자, 다음 단계. 옆으로 양팔 두 팔 돌리기. 양팔의 각도는 90도를 유지하시면서 옆으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옆으로 돌릴 때 양쪽 발바닥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단계. 뒤로 돌아보기. 뒤로 틀면서 양팔은 가볍게 자기 앞으로 당겨줍니다. 양손의 높이는 눈높이입니다. 역시 무릎에 반동을 살짝살짝 주면서 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몸에 힘을 빼시고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단계. 양팔 위로 올리기. 양 손날을 세워서 앞뒤로 신나게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역시 양 무릎에 반동을 번갈아 가면서 주셔야 됩니다.
예. 자, 다음 단계. 힘을 빼고 걷기. 온몸에 힘을 빼시고, 건들건들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양손을 틀어주면서 제자리 걸음 걷듯이 그렇게 가볍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온몸에 힘을 다 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단계. 온몸 털기. 역시 몸에 힘을 빼면서 양손을 아래로 틀어 내려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온몸 비틀기. 역시 몸에 힘을 뺀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온몸을 비틀면서 돌려줍니다.
특히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공법입니다. 힘을 빼고 양팔을 돌리면서 양 손바닥과 손등을 자기 신장을 가볍게 가격을 하면 됩니다. 힘을 빼고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하실 때는 중간에 한 번씩 쉬면서 이 공법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 이상 10단계 솔수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집에서 한 번 내지 두 번씩 하시면 충분하게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가만히 서서 할 수 있는 전신 운동이니까 꼭 한 번씩 실천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